역사인데 어떤 역사? 어느 동물 종의 역사는 네, 드러내죠. 뭘 드러내? 명백한 유사성을 보여주죠. 어디서의? 행동에서의. 그래서 새인데 어떤 새? ING 꾸미기죠. 그것의 둥지를 오늘 짓는 새는 네, 그것을 할 거죠. 거의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새가 그것을 어제 했던 것, 1년 전, 심지어 수천 년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확신할 수 있지. 대대로 확신할 수 있죠. 새가 계속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죠. 이런 방식대로 지금부터 수천 년을 계속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죠. 모든 동물들 사격 들어갔고요. 여기까지 사격 들어간 거고, 이게 동사죠. 네. 어떤 동물들이냐면, 심지어 더 높은 유인원, 네, 삽입. 가장 가까운, 뭐에 가까운? 인간의 지능에서 가장 가까운 더 높은 고등한 유인원들조차도 모든 동물들도 보여주는데 이런 유사성을 보여주죠. 뭐에 걸쳐서? Best stretch of time 뭐죠? 엄청난 광범위한 시간에 걸쳐서. 이것부터 바뀌는 거죠? 네, 들어간 자리 확인하고. 인간은 다르다. 그렇죠? 인간은 다르다. 이게 핵심 단어죠. 변화가 일반적인 특성이죠. 인간의 사고에, 인간의 행동에, 인간의 발달에. 예시 그다음부터 집인데 어떤 집? 오늘날 지어진 집은 매우 다른데 이때 원은 집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집? 네, 지어진 집과 다르죠. 수천 년 전에, 심지어 수십 년 전에. 그리고 우리 확신할 수 있죠. 대대로 확신할 수 있지. 20년이나 30년, 지금부터 20년, 30년에 지어지는 그 집이 다를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매우. 뭐랑? 네, 오늘날 집과. 근데 어떤 집과 오늘날 지어지는 집과 매우 다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 지금 문법 설명 안 하고 있지만 빨간색이 뭘 문법을 얘기하는지 알지? 이제 용어 설명 안 해도 되지?